독한 본문은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다시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왜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가 가능한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뭐 예배라든지 뭐 성경 공부, 기도회조차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흔해진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편한 시간,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전엔 그래도 가끔이라도 팬데믹 전에는 교회 들려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목사가 있는 조직체로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세우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정죄해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다만 이 땅의 필요가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병수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예배소서 강해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다루시면서 우리가 교회, 특히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들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심각한 것인데요. 현대사회에는 현대교인들은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중보자도 성령도 믿음도 세례도 모두가 하나인데 현실의 교회는 분열되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는 교회에서 권력자로 변질되어 갔고 성도들은 기복신앙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 듯하지만 같은 교인이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성경에 말씀하시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내가 금그릇이 되려 하고 내가 은그릇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주와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철저히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성공과 이상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일곱 가지 중에서 그 어느 하나 제 마음에 걸리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의 편견이고 목사님의 오해입니다 라고 반론을 펼칠 사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의 교회가 그렇고 솔직히 제가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때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 말씀이 이끄는 부흥을 간구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변화와 결과를 위해서 오 주님 나에게 덮어놓고 부흥만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때문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보여주었던 기도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태도를 배우고 기도의 내용을 채우며 기도의 그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편리함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서서 하늘을 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옥중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세에, 이 형식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걸쳐서 이 행동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행동에 겸손함과 간절함이 모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음 신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도행전 7장,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세 분을 봤지만 시대와 인물은 다르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물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스베다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앞두거나 죽음을 무릅쓴 그런 기도의 태도, 간절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본질의 회복이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을 주소서라고 그냥 형식적인 문장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게다가 목숨을 걸 정도의 간절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14, 15절에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독특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 창조주의 피조를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만나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갖는 거예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로서, 즉 우리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너무 흔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관계, 아들됨의 관계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선물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버려두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아들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슬픈 아이러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배소서 1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지요.
기쁘신 뜻이래요. 예수님은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이고 우리들을 살리신 그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합니다. 같은 장인 예배소서 1장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에서 네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에 의해 목숨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자 저와 여러분의 아들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평범한 피조물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이 필요하니까 저것 주세요. 하나님 보니까 옆집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네요. 1억이에요. 나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소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회복해야 할 기도는, 다시 해야 할 기도는 아들로서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선 겸손함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앞에 대한 죽음을 무릅선 기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켓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기도의 제목을 쇼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카드를 내고 현금을 내고 무엇을 바꾸듯이 밴딩머신의 자판기에서 무엇을 누르면 무엇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변화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그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무릎부름의 태도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기도의 내용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분명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가로 열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로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첫째는 제가 읽을게요. 첫째,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뭐라고요? 그렇죠.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뭐라고요? 셋째, 하나님의 충만함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물론 일용할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해볼까요?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거든요. 일주일의 양식 그것도 아닙니다. 한 달의 양식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한, 그리고 내 아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한 그런 당당한 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경제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가 잘 돼야 합니다. 이 로또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막.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 어깁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성장해라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가르치신 내용이 달라요. 왠 줄 아십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옴짝달짝 갈 수가 없어요.
그가 보는 것은 벽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간수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착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능력으로 살려 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상식과도 같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라, 분수대로 살아라, 능력대로 살아라. 잘 살고 싶어? 그러면 힘을 키워. 잘 살고 싶어? 그럼 능력을 키우면 되지. 잘 살고 싶다? 그러면 투자를 잘해야지. 이런 말들이 상식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피조물인 아들인 너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고 창조주인 나의 능력으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기준에 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무슨 말이에요? 단단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요구하는 옷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점점 낡고 후패해지는 이 겉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인격, 너희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메고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끔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의 단단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3장 17절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단단해짐과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마음에 계신다, 17절의 말씀, 너희의 마음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과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박고 살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녹색 글씨,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비유죠. 뿌리가 박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농사를 말하는 겁니다. 터가 굳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농사와 건축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라도 그 결과 내일에 있게 될, 추수의 때의 날에 있게 될, 건축이 완성될 그 날에 있게 될 그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헌신하고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뿌리 안에, 뿌리 위에 맺힐 열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터 위에 지어질 건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힘들어도 눈물을 흘려도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심으며 그 사랑이 거두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사랑을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없지만 내가 추수할 날을 바라보며 내가 그 건물 가운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본질로서의 교회인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충만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 충만을 향한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요약이기도 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이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이죠. 뭐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데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데까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에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가능합니다. 이 기도와 이 삶이 위대한 기도이고 위대한 삶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삶은 아니에요. 평범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제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셨고 긴 시간 동안 집사님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가정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꺾일 정도의 크나큰 고통과 고난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목사가 성경적인 답은 인내해야 합니다라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세요라는 이 말, 뻔한 말을 건네는 것조차 너무나 죄송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힘들지만은 않아요. 정말 견디기 힘든데 힘들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힘든데 힘들지만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겠다고, 견디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또 다른 권사님이 계십니다. 거의 평생 동안 병든 남편을 돌보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셔요. 남편분의 기나긴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게다가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지금은 본인, 당신 몸조차도 많이 약해져서 당신 권사님께서도 케어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화 신방을 했는데 오늘도 힘들었지만 내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지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은 주일 예배 마치면 목사님 오늘 말씀으로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할 죄가 있다라고 혹시 제가 말실수한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염려스럽게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의 기도이며 그런 삶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강한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어떤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당장의 추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만 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향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요셉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에서도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사랑이 흐르고 넘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걸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함과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일용할 양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인생과 기도의 내용의 변화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한두 번은 기도 안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집회를 통하여서 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가장 기도에 대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님의 복음서 마가복음 4장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27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농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낮에 수고하고 밤에 자고 수고하고 자고 수고하고 자고 땀 흘리고 쉬고 땀 흘리고 쉬고 농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농부는 수고를 할 뿐이지만 그 수고가 어떻게 워킹이 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나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바로 이 땅 그리고 땅에 심겨진 씨앗 이 두 가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아멘. 여기까지 다시 우리 녹색 글씨 시작.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열매를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 세상 온 세상에서 이 열매와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농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한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열매는 땅이 스스로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처음에는 싹이에요. 그 다음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신비함이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씨앗에 생명을 담으신 그 하나님께서 농부의 수고를 통하여서 지금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두를 겪고 나서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아니 그 열매가 익고 난 후에야 추수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29절 다 함께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가만히 있어서 추수 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도 일을 해야 되고 땅도 일을 해야 하고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력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건을 만드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땅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고 우리 씨앗으로 말미암아 수고해서 땅에 심기게 하신 것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골든타임에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는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물을 대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사역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도는 투자가 아닙니다. 될만 하니까 하는 것이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될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60배, 100배 그 놀라운 생명력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도 아니고 우리는 씨도 아니에요. 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는 씨앗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추수한 씨앗 가지고 요리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예요. 그걸 즐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심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고요.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에다가 심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심겨진 것들이 씨앗에서 싹이, 싹에서 이삭이, 이삭이 곡식을,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곡식이 익게 되는
씨앗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자체 주시는 주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모두가 추수의 때를 만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우리는 포기가 쉬워요. 다이어트도 안 되잖아요. 제가 올해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2023년 1월 동안 3파운드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23년 이제 5월 되면은 한 달에 10파운드를 빼겠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내일 이제 만나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밥을 사게 생겼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실패하거든요. 내 능력이라면 내 의지라면 그건 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3장 20절의 말씀처럼 다 함께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핵심은 넘치도록이에요. 더 넘치도록. 이 단어는 사도 바울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는 몰랐지만 추수 때는 훨씬 더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차요. 근데 더욱더 감동스러운 것,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오늘의 마지막 구절 21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들 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향하는 곳이 있대요. 어디예요 거기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해요.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한다, 축복한다,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성도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고 장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본질로서의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 또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이 땅에 존재하는 곳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씨앗을 심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능력을 가져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왜 또 이렇게 못하지라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축복의 말씀 다시 한번 21절을 보여주세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고 있잖아. 이건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면 우리는 또 무엇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내 범위를 넘어서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만 목사님만 권사님만 기도하시고 나는 먹고 살기 얼마나 얼마나 바쁘다고요가 아니라 아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하든지 충만으로 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더 넘치시게 부으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들이자 성도로자 교회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이자 적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간 우리를 가장 놀랍게 한 소식은 아마도 터키,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모두가 고쳐서 이야기를 하죠. 트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었던 7.8, 7.5 두 차례 강진이었을 겁니다. 현재만 해도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고요. 건물 잔해 안에 있는 분 최소 추산 2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골든타임은 72시간인데 벌써 그 골든타임의 두 배가 넘는 그 가까운 시간을 벌써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생존보다는 아마 수습을 해야 하는 단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위해 다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트리키에는 99.8%가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들은 아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용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진보다도 이 사실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오늘 본문인 예배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거기 지역이 바로 터키예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이 예배소 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였죠. 그 터키가 2000년 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흥왕했습니다. 비록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좀 흠은 있었긴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자들이 2000년 전에는 있었어요. 어쩌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터키에게 빚을 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2000년 전에 그 터키 지역을 왕성하게 했던 충만하게 했던 그 복음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지금 저희들에게 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2000년 전에는 지금 99.8% 의미 없는 숫자죠. 사실은 모두가 무슬림이 돼버린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 때문에 어려움당한 이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재난이라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그 채널을 클리어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그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 터키하고 시리아 중에서, 그래도 터키는 부패했지만 정권이 있지요. 국가라는 단체는 있지요. 그러나 그 시리아는 아시겠지만 수많은 내전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든,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고 누구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UN과 그리고 수많은 국제단체들이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리아에는 합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난민이었지만 원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그들을 마음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지 않는 기도로 그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거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추워하거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홀로 있는 영혼이 없도록 그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분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